너 이거를 이거 혼자 갖고 내가 계속 삑삑거리는데 시끄러워도 참았거든. 나를 안 괴롭히니까. 근데 갑자기 안 삑삑거리는 거야. 이게 다 코가 이렇게 깨졌는데 되게 삑삑거려, 그치? 기다려. 너는 지금 몇 개나 계속 먹었거든요? 나는 F 잃은 거예요. 고만 먹어요! 아니! 바로. 피가 무엇일까요? 그때. 예. 예. 존재하는 거예요. 예. 사람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저렇게 짓는다라는 거죠? 예. 이럴 때 어떻게 제지하세요? 한 번에. 자, 주인의 권위를 한번 보여줘보세요. 어떻게 제지하나? 자, 결국은, 누가 주인이에요? 지금 모시러 가는 거 아니에요? 멋지게 내가 그놈에게 에이 했네. 알았어요 하고 온거 얼마나 멋질까요?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왜 말을 안 듣는지 아세요? 지금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? 경계하고 지키는 거잖아요. 그 행동 누가 할까요? 위에. 얘는 우두머리예요? 모르셨어요? 쟤보다 얘가 더 높아요? 적어도 여기 있는 두 사람보단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지키고 경계 의무를 하는 거예요. 무엇이냐면 자기랜드지. 어차피 말해도 안 들을 거잖아요. 저분이 리더란 말이에요. 리더한테 받으면 안 돼요. 거실에 그냥 놔두고 한다라는 것은 이 아이한테 우와 굉장하네요. 소리 잘 되나요? 주질러 봐. 어디 리더님을 함부로 불러. 얘는 기분이 그냥 오고 싶은 기분이니까 리더님 한번 와주신 거고, 저분은 고고하네요. 링순아, 링순 이리 와. 절대적인 리더시네. 와, 한 번도 돌아보질 않는데요. 링순 엄마 가. 링순아, 편하다 고생해서 엄마가 여기 있을 게 아니지. 너무 행스러운데. 콜라 떨어졌어. 저런 거 괜찮은 거예요? 이게 뭐다운 거예요? 그때 대단한 거예요. 혹시 다칠까 봐. 아니에요. 규칙을 하나 더 추가했어요. 무엇이냐면 이 공간에서는 두 발로 쓰는 거 안 돼요. 마음에 안 들죠? 이제껏 나한테 이렇게 뭐라고 한 건 없는데. 얘랑 버릇이 되게 없는 거야. 버릇이 없는 게 아니죠.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오셨는데. 우리 사장님 이런 거 당연한 거죠. 회장님 봐요. 얼마나 근엄해요. 중요한 건 여러분끼리 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, 같이 사는 보호자가 리더인 거예요. 중요한 거예요. 리더의 권위부터 일단 찾은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한번 제가 하는 행동을 해보세요. 이거는 이 공간의 리더일 거야 라는 걸 한번 이해시켜 볼게요. 걸려서 기다리고 있잖아. 잘하는 애한테 가치를 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사원 자체를 깨닫게. 이렇게 하면 당연히 못 먹는 거죠. 보통은 사실 한두 번 하면은 좀 인지가 돼야 되는데. 예, 잘했어. 옳지, 그거야. 기다리고 있어요. 아까 어떻게 했었죠? 음식 보고 계속 간식 보고 달려들었어요. 근데 지금 뭐 제가 뭐 강압적으로 뭐 하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? 그냥 저는 제 음식 보호하고 내 거니까 건들지 마라. 얘네한테 뭔가 행동 없이 전혀 안 했어요. 제 거니까 안 줄 뿐이에요. 근데 그거에 대해 상황 이해시켰어요? 아이는 이거 하나 깨달았어요? 그리고 이런 사람이 행복할 때 훨씬 더 바르죠. 이럴 수가! 내 거다. 근데 내가 힘들게 사냥해서 온 내 식량인데 잘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 특별하게 줄게. 먹을 거는 약간 생색감으로 주는 게 좋아요. 와, 우리 리더가 진짜 힘들게 사냥해서 진짜 맛있는 음식을 나 잘 기다리니까 이렇게 주는 거야. 안 줬어요. 왔어요.
오빠가 너무 웃으면 너무 귀엽게 앉았어요. 나중에 제가 으르렁 해도 뭐 알았어요. 자기 스스로 앉으셨어요. 이런 식으로 교육이 계속 가는 거예요. 아, 이거 반대로 이 정도 간격을 뛰는 거였구나. 해오는 거예요, 계속. 아, 이렇게 안 그래서 일단 리더가 먼저 되는 거 잘했어. 친구자 이렇게 해서 먹을 거에 대한 가치 형성했어요. 놀이 시간 하나 알려드릴게요. 자, 그냥 갔다가 오는 거. 미끄럽지 않은 데이터 매트가. 네. 그냥 갔다 오는 거. 예. 왔을 때 가벼워 진짜. 예스. 예. 그리고 이걸 좀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 방에 갑자기 랜덤 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이번에 그냥 먹을까? 어디 던질까? 생각을 하면서 보상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. 양심 너무 잘해서 세상에서 눈 맞추지 말았어요. 세상에서 제일 순둥순둥한 눈빛을 내. 아, 잘했어. 자, 하면서 칭찬 잊지 마세요.